감개매립입니다. 왼쪽으로 두 번 감아줍니다. 오른쪽도 두 번 감아줍니다. 육자부리 만들어 주시고요. 이쪽은 가루로 감고 세로로 올려 고정해 주고요. 왼쪽은 감고 나갑니다. 이제 세로 부분 메워줘야 되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보라색 끈으로 두 칸을 메워줍니다. 이제 마지막 칸은 노란색 보조끈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선들이 다 정리되었고요. 여기 부분 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정리해 주고 가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남겨줘야 되고 이쪽도 계속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남겨주고요. 이제 왼쪽부터 먼저 위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노란색 보조끈이 되어 있고 고리가 준비되어 있고요. 노란색 보조끈은 아래로 풀고 파란 고리에 오른쪽 보라끈으로 가로로 감고 노란 보조끈을 올려서 잡아주고 왼쪽 고리만 들어와도 됩니다. 선 들어와서 감고 나가고요. 다시 노란 줄 풀고 보라 감고 노란 줄 다시 세우고 왼쪽 끈 감고 나갑니다. 다시 풀고 되어 있으면요. 이쪽 부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리를 풀어서 세로에 감고 오른쪽에 남겨둔 보라색 끈이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이렇게 되고요. 다시 감아줄 텐데 육자고리 보호 자르면 풀고 감고 세우고 보라끈 감고 나가고 다시 한번 육자고리 부족하면 더 풀어서 가져오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간들을 서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왼쪽에 고리는 왼손에 잡고 보조끈은 살짝 뒤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보라색 끈으로 왼쪽에서 나온 보라색 끈으로 두 번 감아서 공간 메울 곳을 만들어주고요. 분홍색 세로 고리도 같이 잡아줍니다. 그러면 네 줄이 준비되었고요. 육자고리 풀어서 가로로 감고 세로로 세워줍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고리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그러면 노란색 끈 앞쪽 라인 찾아서요. 잘 길을 만들어주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잘 길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요, 미리. 그리고 중앙으로 끈이 오기 위해서 분홍색 고리부터 세로고리 메워줄 텐데요. 이쪽 좀 꼬인 게 있어서 바깥으로 좀 빼서 처리해주고요. 이쪽 부분은 세로로 메워줍니다. 여기는 아직 두 줄이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되고요. 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되면 노란 줄은 필요 없어서 빼주고요. 다시
부분은 이쪽에 잘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연결해 주세요. 저는 이쪽 뒷라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비를 처리해 줄게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풀칠하고 자르면 되고요. 완성된 거를 거꾸로 돌려서 세우면 이음자매드 완성입니다.